팔찌 어떻게 됐어? 아직 못 찾았지? 미안해, 소나야. 난 여태 오빠만 믿고 있었잖아. 그거 없으면 우리 결혼도 못한다고. 뭐? 생각해봐. 내가 재심 받고 떳떳한 신분으로 오빠랑 결혼해야 하는데, 재심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없어졌으면 그것도 다 물거품이잖아. 그래, 알았어.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반드시 찾아올게. 윤재경, 벌써 팔찌를 없앤 거 아니야? 이 팔찌 어디서 찾았어? 팔찌? 어디서 난건 알아서 뭐하게. 이거 빨리 금은방 갖다 줘. 다 녹여서 목걸이 펜던트로 만들어달라고 해. 목걸이? 문상혁 그 자식하고 이혼하는 기념으로 목걸이 만들어 갈 거야. 너 이걸 지금까지 처리 안한 거야? 문상혁 그 자식이 여우처럼 보험용으로 가지고 있었어. 남기택 살인 사건의 중요한 증거를. 문상혁. 아주 오만정 다 떨어지더라. 그런 인간인 줄 진작 알았어야 하는데. 암튼 가격은 얼마라도 좋으니까 녹여서 목걸이 만들어 달라고 해. 알았어. 절대 문상혁이랑 봉선아가 눈치채면 안 돼. 맡기고 전화할게. 빨리 증거를 없애야 내가 숨이라도 쉬고 살지. 봉선아가 이화린도 매수했나 본데, 팔찌마저 가져가면 절대 안 돼. 이거 녹여서 펜던트로 만들어주세요. 아, 가능하시면 축 이은이라고 좀 새겨주시고. 이게 팔찌가 18K라 공임이 더 들겠는데요? 그 돈이면 얇은 금목걸이 하나 사는 게 나을 텐데. 상관없습니다. 빨리만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더러운 자식, 스토커처럼 내 와이프를 쫓아다니다니. 이젠 집에까지 들어와서 훔쳐? 너 정체가 뭐야? 스토커야? 이거 놓으시죠. 너 여기 CCTV도 다 있어. 이 팔찌가 뭔 줄 알지? 경찰에 가서 신고하면 너 꼼짝없이 잡혀, 알아? 신고할까요? 아니요, 제가 직접 끌고 갈 겁니다. 그 반진 잘 간수해 주시죠. 곧 찾으러 올 테니까. 너 나와.